Gish has a question. I hope it's not an impudent one, Monsieur Dolly, but have you, from the beginning of your work, your great craftsmanship in painting, a message to give to the people that we perhaps don't understand? No message. No message. No message. 오늘은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콘텐츠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본명은 살바도르 도밍고 펠리페 하신토 달리 이 도메네크이며, 네, 이게 플레임이에요. 참 길죠. 1904년 5월 11일 스페인에서 태어났으며 1989년 1월 23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초현실주의 화가로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매우 높지만 정작 그의 인생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콘텐츠를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변호사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살바도르 달리. 그의 집은 꽤 부유했으며 한창 자랄 시기에 어머니의 지지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이남일녀 중 둘째이며 장남인 형은 살바도르 달리가 태어나기 9개월 전에 사망하였고 여동생과는 3살 차이가 났다고 하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과 미적 기준이 남달랐다고 하며 스페인 마드리드의 미술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었고 프랑스 파리로 넘어간 후 많은 화가들과 사귀게 되며 초현실주의 운동에도 참가하였었다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었고 비록 집에서 개최한 소규모 전시회였지만 목타나 전시회를 열었었다고 하죠. 그의 어머니는 7살 때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동생, 즉 처제와 재혼을 하면서 춘공경을 선사하게 되죠. 어렸을 때 그는 약간의 반골 기질이 있었다고 하며 대학 시절에는 반정부 운동에 참가하면서 잠시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는 엄청 멋을 부리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멋부리면서 문제나 일으키는 말 그대로 문제아였다고 하죠. 심지어 마드리드의 대학에서는 퇴학까지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적인 천재화가 피카소를 만나게 되며 그를 통해 많은 화가들과 인맥들을 자연스레 소개받게 되었죠. 역시 인맥이 짱짱맨인가 봐요. 그가 추구하는 초현실주의는 많은 블랙 코미디 요소와 해악과 풍자가 많이 표현되어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대립구조를 갖거나 욕을 먹기도 하는 등 쉽지 않은 예술활동을 하곤 했죠. 논란과 마찰도 많았지만 그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으며 지금까지도 그 명성은 바래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보다 더 사랑했던 러시아 출신의 여인 갈라 달리를 만나게 되는데 살바도르 달리의 엄청난 구애로 인해 갈라 달리는 남편과 이혼한 후 살바도르 달리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 그녀의 나이가 40세였으며 살바도르 달리는 30세였다고 합니다. 30세 때 홀딱 반한 40세 러시아 유부녀를 꼬셔서 이혼하게 하고 결혼한 겁니다. 와, 이게 된다고. 아무튼 결혼 후 갈라는 그의 뮤즈이자 매니저로서 그의 인생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죠. 살바도르 달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처제와 결혼한 아버지가 미웠기 때문인 걸로 유추되며 또한 그의 아버지는 갈라와의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었다고 하죠. 서로 날이 서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으나 늙어가면서 자연스레 풀렸었다고 하네요. 부잣집 도련님의 20대 때는 퇴학을 막거나 데모를 하며 30대에는 심지어 유부녀를 꼬셔 결혼한 달리. 그런 그의 인생은 그의 연인이자 아내인 갈라 때문에 180도 변하게 되죠. 1968년 달리는 그녀에게 성을 사주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그를 성에 들이지 않는 등 갈라는 그를 멀리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그는 우울증과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죠. 그 와중에 그녀는 젊은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고 하며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는 것을 보다 못한 살바도르 달리는 그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죠. 그때 진저무리의 갈라는 그에게 발음을 투여했는데 거의 치사량을 투여하게 되죠. 그 혼수 상태가 된 달리는 증세가 악화되며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는 온갖 정신병을 지닌 채 늙어가다가 1982년 부인인 갈라가 사망하게 되며 이젠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느낀 그는 자살 시도라고 추정되는 화재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실패했고 7년 후인 1989년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추후에 그의 자식이라며 사기를 친 사람들은 있었지만 슬아의 자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작품에서도 느껴지듯이 꽤나 히스테릭하며 자신만만함이 묻어나는 그의 작품들. 그의 작품은 말이 필요 없는 걸작이며 그의 청춘 또한 빛이 났지만 그의 노후는 슬프다 못해 비참했죠. 원래 예술이라는 게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이지만 그의 작품들은 예술의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획기적이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명작들이었죠. 왜 과거의 예술가들은 항상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이상 초현실주의 천재화가인 살바도르 달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편안한 저녁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꿈이었습니다.